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탈모와 코로나19 감염에 연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굳이 탈모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더 잘 걸리고 또 그 피해도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연구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것, 그 우한의 환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입원된 환자의 4분의 3이 남성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롬바르디 지방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81%가 남성이었다라고도 하고요. 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층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서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중증 케이스의 비율을 따졌을 때 남자가 58%, 여자가 42% 정도 차지를 했고 14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결과가 담배를 많이 피운다거나 또는 비만이 심하다거나 이런 생활습관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의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확 체크를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스페인 연구를 기사로 옮긴 건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31에서 한 50% 정도가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을 보니까 탈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71%나 되더라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연구자들이 한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안드로겐이 코로나19의 활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 중에 물론 탈모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립선암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코로나19와 안드로겐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힌트를 찾아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TMPRSS2라고 불리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코로나19, 이제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스파이크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생선을 먹기 좋게 가시를 발라내는 것처럼 약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라고 불리는 수용체에 붙어야만 세포 내로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쪽지개 역할을 하는 TMPRSS2라는 효소가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폐에서도 그런지 아직까지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꽤 높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암을 앓는 분들 중에는 안드로겐 결핍 치료라는 걸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뭐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보다는 훨씬 더 과격한 치료인데 일종의 화학적 거세와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호르몬 결핍 치료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엔 받지 않은 분들이랑 비교를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증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서 이 연구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예비 연구다. 그러니까 본격 연구가 아니라고 선을 딱 긋고 있고요. 이 결과를 보니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안드로겐이랑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어떤 확실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구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런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를 보면 FDA 승인된 여러 가지 약물을 사람의 심장세포에다가 집어넣어서 ACE2 수용체, 아까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어떤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그 ACE2 수용체의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약이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프로페시아의 성분인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아보다트의 성분인 두타스테리드가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심장세포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폐포에서도 ACE2 수용체를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탈모약이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낮추고 중증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뭐 추가로 업데이트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뭐 블로그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